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아픈 기억. 그냥 사람들이 이걸 몰랐으면 좋겠는 기억.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이제 신랑은 어차피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가 대학교 될 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제가 그 굶는 거에 굶주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너 밥 먹을래? 노동교실 갈래? 그럼 난 노동교실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저 두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사실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끌려나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머 저런 기집애들을 조그만 기집애들이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고 누가 시켰냐. 맨날 우리 보고 빨갱이라 그랬었잖아. 누가 시켜서 여기를 왔냐. 피고인 신순애는 북한 지령을 받았는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한 번쯤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럼 꼭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두고두고 저희들한테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감독님이나 선생님께 바쁜 일정 함께 소화하고 계신데 간단한 소감과 함께 또 이 미싱 타는 여자들 좀 어떤 영화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소감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매일 또 GV 하시느라 또 네네. 그러니까 8일째인데 사실 8개월 정도는 된 것 같죠, 선생님. 아, 벌써? 예, 예, 예. 그러니까 대본 보고서는 10일도 안 지나나 되게 놀랐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바쁘게 하는데 사실 저희야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저희 출연진 그 주인공 세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요. 아, 그럼 뭐 생업을 좀 어떻게 예, 예, 그 활동을 하시면서 아, 예. 그 지금 신순현 선생님은 대기 그 여주 아, 진짜요? 네.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 주는 아예 그 이 마포에 그 숙소를 잡아놓고 오늘까지 이제 오늘 이제 체크아웃을 네네. 하셔서 그 오늘 GV까지 마치고 내려가시게 될 거고 임미경 선생님도 지금 엄청나게 바쁜 일정에서 이렇게 마치셔가지고 그냥 좀 쉬시라고 그 오늘은 굳이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언니들을 못 믿겠다고 언니들만 나오면 너무 GV가 그 무거워질 것 같다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꼭 그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저희는 좀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죠. 아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예. 모든 일을 오전에 하지 않으면 오후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전데 지금 밤에 움직이니까 밤에도 GV이다 보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더 긴 그런데 그런데다가 거기 플러스 긴장되니까 더 조금. 근데 한편으로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 스스로한테 만족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아, 이 말은 꼭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쵸, 빼뜨리고 또 아,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또 막 하고 이래서 굉장히 하고 나면 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GV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방송도 나가시고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데 뭐 주변 뭐 친지랄까 뭐 이렇게 친구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반응이요? 원래 스타였는데 이제 진짜 스타 돼서 만나겠다. 그럼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를 이제 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은 건강이 우선이니까 몸 체크해가면서 하라고 신신당부하죠. 무리하지 말라고. 아, 그 영화에서 나왔지만 그 혈기도인가요? 네, 네. 그 운동 계속 예, 예.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그 70년대 노조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쓰러지면 제가 1번이었고요. 병원 실려가는 게. 그래서 늘 인사가 신순애 너 괜찮니가 제 인사였는데
어느 날 야 신순이 결혼하고 나더니 몸이 좀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그 운동 하신 지 꽤 되셨겠군요. 이제 만 9년 됐습니다. 아 좀 생각보다 하신 지 또 오래 안 되셨네요. 그 전까지 되게 또 건강상의 어려움도 아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 그러니까 제가 공부 9년 6개월 이제 책 쓴 것까지 아, 9년 6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는 또 제가 약간 멍청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뭐 하나에 빠지면 그거에 올인해요. 멍청한 게 아니죠. 그냥 그거 말고는 쳐다보질 않아서 이제 책을 딱 내고 나니까 아 이제 여기저기 막 병원 갈 일이 아, 생겨가지고 너무 집중하시고 이제 눈을 돌보지 않고 또 학업에 집중하시느라. 네. 사실 뭐 어제 GV도 뭐 얘기해서 나왔고 뭐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 이제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영화 출연 자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아까도 들어보니까 이미 영화 출연 경험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 이 미식하는 여자들 이렇게 촬영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랄까 좀 아, 부담은요 이게 감독님들을 뭐 신뢰는 있지만 불안했죠. 어떻게 나올지도 불안했고 또 하나는 어차피 할 거면 옛날에 그 우리 뭐 내시다나 후배들이 나오지 못한 그 아직도 동굴 속에 있는 후배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그렇게 동굴 속에서 확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죠. 뭐 동굴 속에 있다는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전철에서 아주 아주 열심히 한 후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반갑다고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는데 차를 마시면서 자기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그러니까 남편이 공무원인데 계속 형사들이 찾아오니까 과거에 네가 뭐를 했길래 그렇게 형사들이 찾아오냐. 형사들이 찾아올 정도면 범법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노조한 일이 절대 범법행위는 아닌데 남편한테 반박을 못했대요. 지금도 너무 그 친구한테 미안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또 아끼는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늘 옆에서 지지해주고 제가 78년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81년 1월 6일 노조 해산 때까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함께하던 친구들은 다 떠나고 그래서 정말 맨몸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글반을 할 때도 와서 도와주고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 친구뿐이 아니라 또 내시다 했던 애들도 사실은 내시다나 그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이제 노조에서 무슨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정말 우리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들은 또 시다들은 내가 야 오늘 데모하니까 꼭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내가 거짓말도 치고 그렇게 해서 인원동원을 해서 함께 했는데 그런 친구들을 못 만난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이제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그 이름을 그 성함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 버스에서 만나셨다던 그분은 그 우리 이야기가 끝난 그 이 미싱 타는 여자들 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굉장히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우생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 영화에 나오는 다른 분들도 정말 애타게 만나고 싶어하는 분인데 정말 그분께서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또 이 영화의 기사를 보고 그러면서 그때 그 일들이 정말 이렇게 숨겨야 될 일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진짜 만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는 혹시 뭐 영화 제작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랄까? 예, 그 사실은 뭐 그 저희 영화가 순 제작비가 1억 정도 아, 진짜요? 예, 되는 거니까 그 뭐 독립 영화에서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상태에서 그 이제 그
둘 다 데뷔하는 감독 두 명이 그 만든 영화라서 사실은 그 모든 제작 과정들이 힘들기는 했었죠. 그리고 좀 고정된 스태프들, 뭐 고정된 촬영 기사나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서 같이 활동을 했다면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 이 화면과 음향을 들려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좀 둘이서 막 이렇게 거의 구르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 거짓말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작업이 그 인원 그리고 그 예산으로 네네. 완성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일단 그 함께 공동 연출한 김정현 감독의 그 대학 동기분들은 정말 이렇게 그 차량 이동부터 시작을 해서 아, 네네. 막판에는 그 이 제작비 후원까지 아, 예, 해주셨고 그리고 그 객원 스태프들로 그 사실은 그분들이 그 이 보통 그 받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네. 이렇게 오셔서 촬영과 녹음과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신 스태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 한 번 하고 아, 다신 여기 안 와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신 다음에 계속 그 시간이 가능할 때는 꼭 이렇게 오셔서 그 저희 작업에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몇몇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 관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보여줄 만한 퀄리티로 나올 수 있었는데 다 그분들의 도움이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 출연진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현장 분위기를 너무 잘 잡아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한번 여기 현장에 와서 그 출연진 선생님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 뒤로도 계속 그 안부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와서 만나뵙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는 훨씬 더 어려웠어야 될 작업인데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지만 그 특별히 좀 도입이랄까 그걸로 약간 선생님들의 어떤 초상화 작업을 도입을 하신 이유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일단 그 시작은 그 여기 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13살 여공의 삶에 그 신순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시다 시절에 그 일을 했던 자세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 둘째 따님한테 그림으로 예, 그려달라고 해서 그 그림이 나왔는데 저는 그 저희는 그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 때 그게 극영화건 다큐멘터리건 특히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누구의 눈으로 관객들이 어떤 사람의 시점에서 이 다큐를 볼 것인가를 설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그림을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이 실마리가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의 시점에서 본 엄마의 옛날 얘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연진들을 또 그 어떤 딸 또는 조카 아니면은 동생의 시점에서 본 우리 출연진들의 정말 그 밝고 그 빛났고 아름답던 그 젊은 시절들을 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그 기획들이 잡히면서 한동안은 이제 그 같이 연출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 프로젝트를 그냥 딱 한 줄로 다시 그리는 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초상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끝까지 이렇게 이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 뼈대가 됐군요. 뼈대가 됐죠. 근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전태일 에디에이터라든지 뭐
뭐 사회생활 좀 하면서 좀 알게 된 편이라 청계피봉 노조 자체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예. 50주년 때인가요? 그때 예. 그 청계천 다리에 뭐 네네 그 활동하셨던 분들 찾습니다. 뭐 예, 예, 예. 플랜카드 예 맞아요. 예. 본 것도 얼핏 생각나고 예. 그래서 생각만큼 뭐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좀 이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연유에서 좀 그랬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무서운 거죠. 아직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종북하고 무슨 말을 하면 종북이다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예. 그 시절의 간첩은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린 딸이 그런 데 가는 거를 누가 바라겠어요. 심지어 어떤 엄마는 와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 자료는 여기서 저기서 얼마든지 찾아요.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조합원들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수키가 저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세거든요. 가열찬 투쟁군이군요. 네. 그래서 이수키는 말하자면 무서운데 저는 같이 시위를 해도 경찰서에 잡혀가면 너 데모 하다 온 애 아니지? 너 누구 대신 왔지? 이렇게 심지어 구치소 갔는데도 신순애 너는 데모하려가 아니야. 너 누구 대신 왔어? 옛날에는 가짜로 왜 대신 덤터기 쓰고 가는 것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네. 보셨군요. 예. 네. 이게 굉장히 같은 노조 활동을 했어도 이게 당한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새를 살아서 유난히 그랬는데 저 같은 친구들이 더 많았거든요. 평화시장에는 자기 집이 없이 어쨌든 아버지가 집 없이 새빵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80%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누가 대변해 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 개인이 너무 힘들어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내가 남편한테 찾아가서 이 친구는 그런 애가 아니다 하고 내가 뭐 좀 위로랍시고 해봐야 절대 도움이 안 되죠. 그런 개인에 대한 한계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러나 그 시절의 공순이 좀 괜히 우리 아이들이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솔직히 저도 그랬으니까요. 특히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네. 모성,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혹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절대 말 안 하죠. 절대. 아까 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70년에 전태일의 사건이 있고 바로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그 친구들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최종인, 이승철, 임현재 이런 그 김영문 이런 그 친구분들이 그 이소선 어머니와 함께 헌신을 하신 예 정말 만들어질 수 없는 노조를 만든 거거든요. 네. 사실 거기는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통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기 사업장이 뭐 2,000개 사용주가 2,000 예, 예. 그리고 한 사업장에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거기서 노조 가입원서를 받으러 가면은 소금 뿌리고 심지어는 싸움도 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 설립하고 한 2년 만에 한 7,000명 정도의 노조 조합원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로 그 사실 그 이 있어서는 안 될 그 친구의 그 죽음을 복격한 그 네, 친구들이 네, 네. 그 정말 그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영화의 주인공들인 그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 노조에 네. 들어와서 그 어떤 희열을 맛보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헌신을 한 그쵸. 거죠. 네.
그 10년이 정말 이렇게 싹 과로가 쳐져서 잊혀진 채로 한 40년, 50년이 흐른 거죠. 뭐 그 시절에는 그 전태일 평전을 쓰고도 우리 한국에서 출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또 이런 책이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거에 눈길이 가려면은 아, 이 이야기가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관심이 흥미가 생기는 이야기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이야기가 사실 이전에도 좋은 그 자료들이 있었어요. 청계 내 청춘 같은 책도 있었고 아, 이 13살 여공의 삶 같은 책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반향을 얻지 못해서 그 좀 여전히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그 어떤 진짜 헌신적인 노력들이 관심을 못 받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미친 타는 여자들이 계속해서 또 조금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예. 저도 처음 영화 봤을 땐 몰랐는데 이제 어제 영화 보고 나니까 이제 그 엔딩 크레딧에 이제 감독님이 시각 쪽 부분을 좀 담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약간 그냥 괜한 생각에 영화는 잘 모르지만 예.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과거의 선생님과 또 현재 선생님이 마주 보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좀 감독님이 어떤 의중이랄까 뭐 공들이신 좀 부분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저희 그 연출자들 사이에서 그 연출자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 오랫동안 그 얘기하지 못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기억을 그 이 회고를 하면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 그냥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말 이렇게 가슴을 쥐어뜯고 그 우열을 할 정도로 우라도 좀 그쵸?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저희 연출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냥 과거에 그 슬프고 힘들었던 기억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슬프고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하셨던 어떤 그 이 활동들 그리고 노동교실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런 희열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그 밝고 빛나게 아름다운 기억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빛났던 부분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묻혀져 있고 아프고 이 힘들었던 것들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아까 동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굴이 아닌데도 동굴처럼 오랫동안 느끼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노조에서 그리고 노동교실에서 그 우리 선생님들이 하셨던 그런 활동들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때 기억들이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아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그때 있었는데 나의 그 10대 시절, 20대 시절의 밝고 아름다운 그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힘든 길을 통해서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느끼시길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정말 이 예쁜 아이를 숨겨놓고 살았었나? 내가 그때 1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웠는지를 직접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저희 영화가 그 슬프고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절에 아름다웠던 나 자신과의 어떤 재회, 만남 이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좀 화해하는 과정 또 뭐 치유에도 시간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막 이렇게 뭐 22살의 신순해 뭐 잘 견뎌줘서 고맙다 막 이제 그런 말에 되게 울컥해지고 또 그걸 거쳐서 또 그 옥상 올라가셔서 다 같이 또 노래 부르시고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또 이렇게 사진 찍으시잖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같이 노래 부르셨던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 그리고 또 어쩌면 이제 우리 보고 어떤 촬영이 있는지를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이 복도로 가서 내 사진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야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는데 네. 대기 장소는 똑같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네. 근데 찍고 나서 오신 분들이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 부탁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와서 우는데 뭐길래 저렇게 우나. 말을 하지 말라니까 다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가서 딱 스크린이 딱 나오는데 옛날 그 저 20대 그 사진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우기 메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랬고 잘 참아준 내가 너무너무 내 스스로한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렇게 어쨌든 힘들고 나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미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사진 찍을 때 67? 뭐 그 정도 8? 67, 6, 7, 그 정도 됐는데 아, 네. 66세까지 사실은 저희 집안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다 단명을 했어요. 오빠는 64살에 돌아가시고 70을 넘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비실비실 신순애가 너무 잘 참고 잘 살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그 첫머리에 그 신순애 선생님께서 그 노성미 화가랑 대화를 할 때 나오지만 항상 그 이 숨어 있고 뭐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신순애 선생님이 마주보는 사진은 신순애 선생님이 갖고 계시던 사진은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 없어요. 여러 번 이사를 다니시면서 고초가 많으셨다고 사진이 사진을 다 잃어버리셔가지고 근데 지하에 살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결혼 사진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노조 행사의 단체 사진에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것과는 달리 그때 그 사진은 정말 이렇게 당차고 당당하게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해서 이 고개를 돌려서 정면을 보고 있는데 약간 얼짱각도 같은 근데 그 선생님의 기억과는 달리 이렇게 정말 자신감 있고 당찬 모습의 신순애가 담겨 있어서 그 사진을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선생님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그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그 정말 이렇게 당찬 모습으로 사진을 찍힌 신순애를 찾아서 저도 정말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뷰 기사였던 거에도 보니까 이제 노동교실 통해서 힘없는 이제 공순이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 뭐 신순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름을 적어보셨다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선생님에게 좀 노동교실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줄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우리가 생명줄을 놓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노동교실이 저한테는 생명줄이었고요. 그곳에 가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물론 집에 들어가면 행복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소녀 가장이니까 엄마도 늘 뭐 우리 막내 고맙다 했었다. 근데 이제 늘 미안해하니까 또 그 시절에는 짜증도 냈죠. 엄마 그 소리 좀 그만해.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늘 대접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언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언니는 이제 왜 옛날에는 그 입 하나 덜려고 시집을 일찍 보냈어요. 그래서 언니도 아마 결혼을 안 했으면 이제 같이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을 건데 언니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인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오빠 결혼식 하는데도 내가 책임지고 하고 이러니까 오빠는 오빠대로 뭐 우리 막내 우리 막내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또 왜 대체적으로 왜 아들은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어려워도. 근데 공교롭게 우리 집은 7남매가 다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셋째 오빠만 있어요. 셋째 오빠 있는 이유는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육성협이 면제여서 그래서 뭐 그렇게 딸이어서 안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제가 우리 큰딸 대학을 딱 가는데 돌아가신 엄마한테 되게 아 엄마가 이렇게 보냈으면 얼마나 엄마가 행복했을까 내 딸 대학교 입학식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미안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공부하면서 옛날 그 시절에는 또 세 살면 이렇게 형광등을 늦게까지 켜놓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전기세가 나오니까 아, 눈치 네. 보여서 아, 그래서 촛불 켜놓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거 보면 이제 엄마가 또 너무 마음 아파해서 어쩔 때는 집에 일찍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가 마음 아파하니까 노동교실에서 공부하고 그냥 어쨌든 막차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너무너무 대접받았고 그래서 이제 공장에 와서 대접을 어쨌든 뭐 공순이 혹은 1번시다 뭐 7번 5야 이러다가 노동교실 가니까 너무 대접도 받고 행복했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 너는 키가 키 작아서 못생겼어 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너무 잘 당당하게 견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를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그래도 막 그 노동교실 일기인가서 거기서 이제 뭐 개근상도 다 했던 거죠. 예, 그 그러니까 노동교실이 제대로 이제 그 자리를 잡은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중등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그 기술은 6기인데 아, 예, 예, 예. 아, 예. 일지로로 옮겨간 그, 네, 그, 예, 예. 유림빌딩으로 옮겨간 아, 뒤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지금 이제 이면재 선배님이 그 당시 교섭부장이었는데 예, 그분 눈에도 내가 띄었나 봐요. 아, 또 열심히 하고 아니 반장을 하려는 거예요. 저보고 예. 그래서 반장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같은 미신사가 안 오면 좀 찾아가서 동료도 하고 또 시다가 안 오면 동료해서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입학식 때 꽉 찼던 게 이렇게 숫자가 줄더라고요. 점점. 아. 물론 늦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또 힘드니까. 네. 그래서 뭐 돈도 안 받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찍 가서 뭐 청소도 좀 하고 그랬더니 그 당시 그 관리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신순혜 씨 그거 빗자루질 하면 나 잘려요. 나 할 거 없어서 할 정도로. 아,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구나. 그랬더니 네. 그 개근상 받은지도 기억도 못했는데 감독님이 네, 찾아주셨어요. 네. 그 노조에서 그 노조 소식이라고 네, 해서 네, 그 네, 신문을 네. 발행을 했는데 그때 사실 그때가 노조에서는 그 진짜 큰 경사였죠. 노동교실을 제대로 되찾고 거기서 그, 예, 수료생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거기 이렇게 그 신세 선생님의 이름이 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의미 있는 노동교실이었고 네, 네. 이제 노조였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지키다가 또 이제 뭐 고초도 겪으시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또 들으셨던 질문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노조 활동을 후회하진 않으셨는지. 아, 후회는 언제 했냐면 그러니까 83년도 80 이제 해산되고 나서 2년 뒤인가요? 83년도부터 85년도 약 2년 동안 제가 18번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 어떤 집주인은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사실 조금 시끄러웠거든요. 이거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귀가 어두우셔서. 아, 네. 목소리 약간 좀 크셨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네. 또 어떤 집은 아기가 우니까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아기 우는 건 뭐 당연한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이웃집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집은 기저귀를 널어놓으니까 아기 있는 줄 알지.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순하냐고 할 정도였는데 애기 운다고 이사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내가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래도 이사 가려니까 간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양돈마을에 사는데 그 전에도 우리 이종사촌 시동생이 형수 형수 감시하라고 나한테 누가 시키던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 친척들한테도 네네 그래서 도련님 뭐 그냥 그러나 보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 본대로 얘기해 주세요. 뭐 나 부끄러울 거 없으니까 이제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저보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이니까 저 신순애를 잘 감시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감시해 보니까 맨날 일만 하고 있고 사실 그때 아침 새벽 6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 한 9시 넘으면 미싱은 이제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미싱은 안 하고 이제 쉬다 뭐 다리미지라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맨날 일만 하고 있고 또 점심도 먹으면 그렇게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옷차림도 그렇게 썩 자기가 보기에 잘 입고 다니는 이해가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감시하라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하다고 해서 아 그러시냐고 이미 나는 이제 시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네. 결혼 전에 내가 노조 활동하면서 데모를 좀 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그 뒤로 저한테는 산타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름아름 좀 도움을 주셨군요. 네네. 되게 집요할 정도로 뭐 경찰에 있든 뭐 되게 감시를 한 거잖아요. 그랬다. 그래서 도저히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등록 그렇게 18번 이사 간 거 전태일 기념사업회에다 저 그거 기증했어요. 증거로. 이사 기록을요? 네, 네, 아.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네, 네. 그게 진짜 증거잖아요. 네. 내가 18번 이사 갔다는 네, 게 네. 말로만 아니라 그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저는 띄면요. 이게 넉장이에요. 넉장. 이사 간 기록이. 네, 손년분이 지금 중학생인가요? 이제 올해 졸업했어요.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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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학교 입학하죠. 이제 중학교 입학인데 네, 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고. 아, 네. 예, 예. 되게 큰 위로랄까, 뭐 힘이 네, 되시겠습니다. 찡했죠. 네. 저도 뭐 부당해고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 예. 그래서 좀 근데 이제 저도 뭐 부당해고를 당하고 뭐 노조 활동도 하긴 아. 했지만, 아, 이게 노조가 꼭 필요하긴 한데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이후에 또 이렇게 활동하기가 또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여전히 어떤 노조에 대한 뭐 만연한 뭐 혐오랄까요? 좀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 일을 할 때는 사실 노조만한 또 든든한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저는 설사 어용이어도 저는 노동조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어용 만약에 어용이 됐으면 민주노조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아니고 우리로 거듭날 수 있죠. 저 혼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네. 그럼요. 그 조합원의 힘으로 진짜 노조의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된. 그리고 사실은 저는 요번 작업을 하면서 그 이 청계피복 노조 우리가 다루는 얘기는 주로 이제 75년부터 77년까지의 이야기지만 그 전의 얘기들을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쩌면은 저 때는 함께 했으니까 그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것들이 예.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을 함께 함으로써 이렇게 그 이 큰 희열을 맛보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네, 성취를 하셨겠지만 예.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이 평화시장만큼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그리고는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장이 예, 예. 엄청 난립된 데다가 또 어쩌면은 그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노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 들이 마음에 안 든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를테면은 네. 그 이분들은 그 객공이라고 해서 객공 도급, 예, 예, 도급 그러니까 아, 개인 사업자로 아, 네, 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에게 고용된 그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지금 용어로 하면 개인 사업자로 지금 뭐 그 택배나 이런 데도 아, 그런 식으로 예예 하잖아요. 예, 그거랑 거의 똑같은 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노조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게 아, 시간 단축 뭐 이런 그쵸? 거니까 아, 예. 전태일의 그 외침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일요일은 쉬게 하라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일요일은 쉬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 시간도 줄어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모든 그 당시에 일하던 그 평화시장 노동자들한테 그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던 거죠. 예. 내가 받아갈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항의하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노동자들도 꽤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또 예.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설득을 하면서 이 같이 함께하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때 이제 청계피복노조의 활동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아, 노력을 해요. 뭐 설문지 같은 거 막 하시고 막 예,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면서 일단 사실 선생님은 그 공장에 들어와서 일하시면서 어디 이렇게 야유회를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런 적 아, 없으셨죠? 한 번도 없죠. 예, 한 번도 없죠.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구구 전에 가셨던 강릉 여행 아, 예, 예. 예. 그때가 바다 처음 보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노조에서 야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야유회를 그 노조 초기부터 좀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예. 선발대회 하셨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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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면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10대에서 20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러 가고 예, 싶었겠어요. 근데 일하느라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노조에 가면은 그렇게 놀러 가서 정말 그 취미로 약간 예, 뭐 즐겁게 예. 건전하게 놀 수 있대.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노래도 배우고 뭐 꽃꽂이도 배우고 그럴 수 있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기 가면은 배울 수 있대.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노조는 우리한테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그 충족을 시켜주는 곳이구나 하는 의식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 아까 내가 생명수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네. 아카시아 회장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설프지만 야 우리 이 3월 달에 뭐 할 거니? 물어봐요. 뭐 했으면 좋겠냐고 각 이제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꽃꽂이를 하고 싶다. 신부 부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 실제로 그런 분을 초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이순자는 부케 만들면 실제로 만들어서 친구들 결혼하면 그거 다 선물해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아카시아 회장이 되면 사무실의 부녀부장하고 둘이 그런 섭외를 하는 거를 이제 임원들이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네. 제가 회장했을 때, 우리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알자. 하긴 또 워낙 여러 그래서 그 이대 내과 선생님이. 아, 네. 그분들은 우리가 강사 초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간식과 재능 기부도 동시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네. 와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들고 와야 돼요. 다 아시고서 함께 뭐 오시는 거니까.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이 그 재능 기부를 하러 오시는 거는 또 어떤 그 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거를 감수를 네, 하고 네, 오시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동교실, 이제 중등교실 할 때 그 이미 중등교실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줄 그 대학생이나 지식인들은 이미 그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예. 예. 근데 그렇죠. 그랬는데 노동교실 하기 전에 공고를 냈습니다. 예. 신문에다. 예. 아 진짜 신문까지요? 그러니까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네. 공고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공고를 보고 와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아 네네. 예, 예, 예. 잡혀갔을 때 예. 뭐, 말할 것까지 예, 다 예. 준비한 예, 거죠. 예. 철저하게 준비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국가에서 그 의무교육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네네. 국가가 못 해준 것들을 노조에서 해주는데 그거를 거기 그 교실을 기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실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가르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네네. 그리고 교실에서 배웠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을 무릅쓰고 네네. 그거를 했던 진짜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게 우리 영화의 주요 사건인 1977년 9월 9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사실 그게 약간 의도한 거 아닌가요? 딱 9월 10일까지 나가라고 한 걸 보면 모르겠어요. 그 근거가 없으니까. 아니 물론 그렇게 하죠. 근데 너무 근데, 약간 공교롭게. 예. 근데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그 좀 뭔가 있지 않을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선생님들께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여쭤보는 중에 그 우리 영화에서 그 이 빨간색 옷을 입은 부부 두 분 나오시잖아요. 그 예, 그, 예, 신광용 선생님과 아, 예, 예, 김선주 선생님. 예, 예, 뭐 다녀셨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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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굉장히 그 인상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이제 그 남편 분인 신광용 선생님께도 그런 얘기들을 여쭤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9월 10일로 하는 건 9월 9일에 일이 벌어지게 네. 만든 거고 그리고 예상하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이게 그 공안이 유도한 사건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분의 말씀 대답이 그거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진심이었으니까. 사실 뭐 요일 상관없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벌어질... 그냥 어찌 됐건 노동교실을 뺏기면은 우리는 뺏길 수 그냥 그 신세대 선생님께서 그 영화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깨소리라도 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공안이 그 했던 사건이건 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그 연출자들도 아 그러면은 그 다른 영화 다른 뭐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식으로 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이때 노동교실을 지키고 싶었던 우리 그 당시 10대 20대 그 평화시장의 네네. 그 소녀들의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한 작업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지금 이제 인터뷰하다가 네네. 제가 재미난 게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혼해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재산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야, 그럼 우리 가족법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가족 그 상담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하여튼 간식을 또 사오셨어.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아껴서 이게 예를 들면 뭐 남편 몰래 주머니 쌈짓돈을 해서 비상금 같은 내가 거, 네. 냉장고를 하나 샀어. 네네. 근데 그래도 이게 공동이라는 거야. 아, 이혼할 때. 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아니,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왜 내 거 안 되지? 이거 법이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 정말 다양한 네, 거. 네, 네, 그 네, 아카시아회 네, 통해서. 네, 네. 그건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아, 네. 그, 네. 내가 회장할 때 네, 있었으니까 네, 네, 기억을 네. 하는 거죠. 그 아카시아회라는 게 그 이. 예, 노동조합에는 이제 예, 아, 소모임들이 예. 여러 개가 있었고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여성조합원들 중심으로 소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남성조합원들도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네. 그 여러 소모임들이 있는데 그 여러 소모임에 어떤 총괄하는 아, 아카시아 그게 이제 아카시아인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여성 그 조합원들 사이에서 그 이 아카시아의 회장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그 자부심을 아, 가질 만한. 아니, 그러니까 한 그룹에 많게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70~80명 된 거죠. 거기에 이제 회장이 되는 거니까 그 하여튼
상당히 그 머리를 써야 되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또 활동하시면서 또 이렇게 재미라니까 또 뿌듯함도 많이 느끼시고요. 그럼요. 네. 아니 이제 야유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네크레이션 지도 강사가 오는 게 아니라 아, 그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줄 모르는 막 한데 조합원들은 아 순애 언니 너무 춤 잘 춘다 그건 다 뻥이었습니다. 그 초기에는 레크레이션 강사들도 네. 많이 왔었다. 아, 그러니까 그 이 유명한 뽀빠이 이상용 씨랑 같이 활동하던 아, 그 네. 레크레이션 강사분들도 이름 갑자기 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렇게도 했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우리 신수연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오셔서 정해진 그 노동 시간에서 네네. 정말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노조에 들어와서 그리고 소모임을 하고 그리고 아카시아 회를 하면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뭔가 실행을 네네. 하고 그것들을 성취됐을 때 어떤 그런 그 희열 같은 네네. 것들을 맛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험이 정말 그 감뭄의 담비 그쵸? 같은 예. 그럼요. 그리고 그리고 막 그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픈 미안한 거는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수전증을 앓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수전증을 하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네네. 나도 모르게. 네네. 근데 그때 선전이 흔들어주세요 써니텐 막 이게 선전이 나왔었어요. 아, 네. 그 할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알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써니텐 할아버지라고 아, 부른 거야. 지금도 그 할아버지 성함을 몰라요. 그래서 써니텐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러고 인사를 우리가 막 하면 네네. 또 너무 좋아하셨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분은 그 70년대 중반에 그 노조에서 야유회 그 야유회를 가거나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후원을 해주셨던 아, 굉장히 중요한 네. 후원자분이셨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자제분들이 다 판사, 아, 의사, 검사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소선 어머니한테 나는 자식 농사를 잘못 졌는데 이게 돈 버는 기계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네. 도둑질, 허가난 도둑질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아,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 할아버지가 밥을 사주는데요. 78년도잖아요. 그 당시에는 뷔페는 엄청나게 비싼 곳이었거든요. 아, 뭐 흔하지도 않았을 거고. 네. 아 코스. 코스. 아, 중국집 코스를 아, 갔는데 네. 처음에 제가 안 가봤잖아요. 네네. 음식이 이만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게 단가 그러신가요? 아니 저거 조금 갖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먹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난 중에는 이게 끝이 어디야. 그랬던 그 약간 기다리 아저씨처럼 예, 예. 그분은 그 고 즈음의 그 노조 야유회 사진에 보면은 네네. 그 할아버지 예, 사진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마르시고 그러니까 신수연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때 그 노조에 계셨던 네네. 분들은 모두 다 기억하는 후원자분인데 사실 너무 그분도 사실 너무 오래 잊혀졌죠. 자, 정말 예, 알 수 없는 예. 진짜로 알려지지 않은. 그분은 정말 만나면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써니텐 할아버지라고 불러서 죄송하다고. 근데 하나도 우리한테 불편한 내색을 안 해서 우리는 그냥 써니텐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늘 반갑게 맞아주니까. 아, 그때 뭐 한참 어르셨었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노동교실이 그 잠깐 뭐 얘기도 나오지만 그 유림빌딩의 3층과 4층을 네네네. 썼었거든요. 4층 그래서 뭐 예, 예. 예. 3층은 강당으로 네네네. 되어 있어서 그럼 선생님이 그 중등교실은 3층에서 네네. 하셨던 거죠. 네네. 거기에 그 의자랑 책상이랑 네네. 놓고 네네. 하거나 아니면 노조에서 1년에 한 번씩이는 대의원 대회 같은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그 3층을 썼었고 아 그리고 연소 그 연말에는 이제 어린 그 시다들 예, 12살 시, 예. 11살 그런 분들 연소근로자 예. 위안잔치를 예. 하려 그러면 뭐 이렇게 다과를 준비해야 네네네. 되잖아요. 근데 노조에서 그게 지원되는 돈이 없었어요. 아니 뭐 노조 운영하시기도 빡세셨겠죠. 예. 예. 뭐. 예. 그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려서 팔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귤 이렇게 뜯어보고 바자회 해서 예. 다 모은 예. 돈으로 또 이렇게 하셨구나. 귤 팔기도 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잔치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연소근로자 유한단체 했는데 실제로 우리 어머니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야, 우리 이번에는 약간 어버이날 뭐 이렇게 어머니 모셔서 한바탕 놀자. 그래서 어머니들 모시고 선물 하나, 그 당시에 뭐 선물이래봤자 양말 하나씩 드렸겠죠. 선물 드리고 떡 해서 그날 하루, 그리고 우리 이제 또 그 아카시아 그룹 하나 중에 부채춤을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부채춤 춰서 흥겹게 놀고 뭐 그런 다양한 거를 되게 나름 재밌게 했어요. 네. 사실 되게 좋은 문화로 또 지금까지 남아 그쵸. 있었을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활동들이 다 노동교실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또 예, 그럼요. 스스로 계획을 해서. 근데 그냥 이제 이거는 약간 그 트리비아 같은 얘기지만 그때 이제 그 어머니날 행사를 하고 그게 77년이에요. 77년에 그 전에도 했었지만 77년에 어머니날 행사를 하고 그리고 옥상에 가서 그 기념 촬영을 했거든요. 아, 그날요. 근데 그때 어머니들 예. 그때 이제 어머님들 기념 촬영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신순애 선생님의 어머님 사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어머님 사진이 그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머님들 찍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이 조합원들 네네네. 여성 조합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 사진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 그 마지막에 다 이제 같이 예, 다 같이 해서 흑백 사진에서 네네네. 그 그림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 진짜요? 예, 예. 되게 의미가 있는 사진이군요. 예. 그래서 멋진 추억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약간 기억에 묻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아, 정말 아름답게 빛났던 또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두운 거는 정부가 강제로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들었던 거지 그 노조 활동 자체는 너무 그쵸. 멋지고 심지어 제가 여기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최한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코롱에 스카웃돼서 가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천재야.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방을 운영을 이제 감옥에 나오니까 노동교실이 없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중국집에서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창신동 입구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요. 네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그 돌리는 오늘은 뭐 한글반, 오늘은 뭐 무슨 반 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신순애 부녀부장 이렇게 하면 고갈돼서 안 된다고. 아. 하루는 4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가지고 하루는 아까 그 제가 만났던 후배 네네네. 그 친구 또 한 친구 있어요. 그렇게 그 최한배 선생님 나 넷이서 그렇게 여과 시간이랄까 뭐 네네 그때는 진짜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무실에 간부 불만 있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는 그래서 뭐 경리는 어떻대 뭐 누구는 어떻대 뭐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굉장히 힐링도 하고 그랬었어요. 되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네, 네. 노동교실이 없어진 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그 노동교실을 복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네. 신수 선생님도 그 따로 진짜 그 창신동에 차리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그 이 후배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러셨고 또 다른 조합원들도 또 다른 곳에서 하다가 또 그 쫓겨나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노동교실의 그 짧았던 그 기억이 네네. 너무 깊게 남아 있어서 그거를 계속 복원을 하려고 하셨는데 뭐 정부의 방해다 할까 뭐 이런 그러니까 주변의 교회를 다 저희가 돌죠. 그러니까 장춘동에 있는 경동교회 아, 네네네. 또 여기 동대문에 있는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는 박재기가 담당을 했던 거고 중부시장은 또 이제 그 전태삼 씨가 담당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건 갑자기 그때 우리가 그 노래를 막 개사를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부녀부장 하면서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결혼해서 미싱을 하면서도 그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무슨 노래였어요? 감독님 들었을래나? 누구나 한결같은 민족의 자손
지식인 노동자라 분리된 현실을 그 누가 만들었나 찾아나 볼 거나 끝까지 찾아서 하나 만들자. 막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때 그 지식인 학생하고 우리의 차이 나는 거를 아 이거를 이제 진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노동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러면 나 미싱 타는데 5년 걸렸다. 그러면 의대 들어가면 7년 걸리지 않냐. 의사 월급에 그러니까 100%를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 최소한 70%만 주면 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냐. 그래서 학생들이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아 이게 노동자로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구라는 걸 아주 무서운지 모르고 달려들었죠.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여사님은 어떤 분으로 좀 기억되세요? 어머니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아. 어머니가.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것도 있고 지혜로운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78년도에 이 책에 썼는데 이제 집주인이 나 근데 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아니 나 눈물 날까 봐 이제 집주인이 돈을 던지면서 우리 엄마한테 당신 딸이 간첩이랬는데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가니까 엄마가 나한테 너는 내 딸을 간첩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아 우리 엄마는 정말 멋있어. 역시 다른 엄마들은 뭐 때리기도 하고 그 노동교실에 가면 막 가지 말라고 때린다는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멋있어.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청심환이라도 하나 사다리지 못한 게 이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소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순애야 그래? 그러면 쌍문동 208번지로 이사해라.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여튼 해결해 주신 분.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소선 어머니가 조용래 변호사를 저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근데 저는 아마 조용래 변호사가 그때 전국 수배를 피해 다니셨던 덴가 있던 덴데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제가 무서워서 못 갔을 거예요. 아, 근데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몰랐고 다만 이제 아 저분도 나처럼 형사 나는 형사가 늘 따라다녔으니까 아 그냥 운동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제 조용래 변호사를 나를 소개해 어머니가 해준 게 나한테는 또 구세주였대요. 아, 새로운 또 전기랄까 뭐 계기가 되셨나 보군요. 아니 예를 하나 들면 그분이 전국 수배를 당했는데 어느 날 교보문고를 가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77년도 76년도 후반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근데 교보문고를 전 처음 가봤거든요. 엄청나게 큰 데다가 중요한 거는 이분이 계속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지루해 죽겠는 거야. 왜 저렇게 책을 저래 골라야 돼? 그리고 근데 차마 빨리 가자 소리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책을 계산을 딱 하더니 한 8권, 9권 정도 사신 것 같아.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내가 막 아 왜 이렇게 안 막 이제 이런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제가 책을 읽으면 자꾸 졸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세계문학전집 같은 거 읽고 그러니까 너무 졸리고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만났는데 몇 개 읽었어. 근데 선생님 저 다 읽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라 소리는 안 했고 다 읽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줬던 게 재화벌 또 난장이가 쌓아올린 자궁공 뭐 등등인데 그 책은 밤새고 읽어도 재밌는 거예요. 밤새고. 그래서 아 나한테 맞는 책을 주시니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뒤늦게 너무 감사. 그러니까 그런 분을 제가 만나서 성장한 거죠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소선 어머니는 그런 분이셔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한테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누구한테 불렀겠어요. 물론 전태일 씨에 대한 그때 함께하지 못한 내 스스로의 자괴감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난중에 알았는데 어떤 친구들한테 용돈 줬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용돈은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오히려 어떤 친구 어려우니까 네가 좀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빌려준 적은 있지만 그랬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지혜롭고 정치력이 있다고 그러는 게 지식인들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 이 지식인들은 알았대요. 아, 이 어머니가 또 뭐가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찬송가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요. 거의 기독교인이 그치. 다 됐어요. 뭐 불평불만 없는 뭐 그런 것도 다 그 왜냐하면 찬송가를 불러야 안 걸렸거든요. 그 다른 거는 또 누가 만들었냐 또 그럴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내가 뭐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전태일 씨가 자살을 했으니까 이건 죄인이다.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뭐 십자가에 달리신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다. 네, 그런데 네. 살아있는 예수다. 그랬는데 그 말에 아 세상은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길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요 사장님한테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에 어느 정도 우리 노동자들이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월급이 많고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시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그냥 뭐 편을 들어주진 않아도 그런 우리에게 빨갱이로 몰았으니까 저는 지금도 정부한테는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림 이제 감옥에 갔다 딱 다림사를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언제 나왔어? 아, 일본 고생했어. 그러면서 그래도 일본 오야 있을 때 우리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서랍에서 돈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퇴직금을 사실은 달라 소리를 차마 못 하고 있는데 선뜻 퇴직금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들한테는 불만이 없어요. 사장들한테는 그 시절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쓰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자기네 사업을 차렸으니까. 근데 저는 정부한테는 불만이 섭섭하고 화나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좀 예를 들면 하려 그러면 조금만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이 자본이 권력에서 자본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거를 되돌리려 그러니까 기회부용이 훨씬 더 드는 거죠. 저는 이 원조 첫 잔추가 그때 잘못 끼어져서 이렇게 왔다고 네네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디서도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이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 예. 감독님께는 좀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좀 어떤 영화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우리 영화가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그 우리 영화에 출연하신 분들 모든 분들은 그 같은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99 사건 이후에 힘들어서 네네네. 그 노조를 떠났던 그 많은 분들. 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동료들 예, 예. 그 후배들 신순애 선생님께도 정말 만나고 싶은 그 후배들이 있고 네네. 이수키 선생님께도 있고 그리고 임미경 선생님은 그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그 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네네. 친구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 우리 영화에 출연해 주신 분들의 꿈이 그 실현되는 영화 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그 뭐 노동자의 뭐 자기 역사 쓰기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종의 이 영화도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또
뭐 정말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이런 뭐 책에 또 써주셨던 그 의미와 함께 좀 후배들에게 뭐 청춘들에게 약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아, 한 말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본인의 설계를 한번 해보라고 꼭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스펙 쌓기에 너무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이끌어갈 40대, 50대가 되면 일은 누가 하냐? 로봇가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예. 예.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살아남냐면 대인관계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저는 인문학 공부를 그냥 천천히 조금씩 하는 게 어떨까 꼭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싱탄 여자들도 꼭 봐주세요.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